베트남에 챙겨온 기초 제품들이에요. 우선 여기부터 열어보면은, 안 열어봐도 되겠네. 이거는 비오템 맑은 온천수 에센스인데, 얼마 전에 샘플을 좀 많이 받아서 챙겼어요. 원래 제가 잘 쓰던 거기도 해가지고, 이런 통으로 된 거랑, 그리고 이런 찢어서 쓰는 타입을 들고 왔는데, 이거는 별로예요. 이거는 찢으니까 한번 바를 양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통으로 들고 온건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열려있나? 그리고 베트남은 더워가지고 에센스는 이거 말고 가벼운 거 말고는 따로 안 챙겨왔고, 크림은 구달 청귤 비타시 크림 하나랑 어퓨 이끼 수분 크림, 이런 튜브 타입 수분 크림으로 챙겨왔어요. 여기 이거는 녹차팩 재료거든요? 제가 눈이 지금 피부염이 다시 재발한 것 같아서 챙겨왔는데, 생각보다 눈 상태가 괜찮아서 한번 놔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의 없어서는 안될 헤라 립 마스크입니다. 여행 첫날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울 뻔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호지니 팩이랑 용과 팩이에요. 4개씩 챙겨왔는데, 용과 팩은 아직 한 번도 안 썼고요. 워시오프 타입 이렇게 찍어서 한 번도 안 썼고, 호지니 팩은 매일 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거는 에스쁘아 프리페이스 티슈 토너. 여기는 정말 화장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런 수정용 패드, 이렇게 간편하게 포장돼 있어서 이거 들고 왔고요. 이거는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저녁에 스킨케어 할때쓸 거예요. 앰플앤 VC샷 산소필. 여기 진짜 더워서 피지가 뿜뿜하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왔고요.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헤라 쿨링 마스크 팩 챙겨왔어요. 이거는 제가 쓰는 화장품, 앰플앤 화장품이고요. 이렇게 이 제품들로 나중에 저녁에 스킨케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베트남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는 숙소에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나서 소리가 좀 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행 동안 피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피부가 많이 거칠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덥고 습하고 이래서 모공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 노폐물 같은 것도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케어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챙겨온 것들 쓰는 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일단 클렌징을 다한 상태고요. 특별한 케어를 위해서 앰플앤 VC샷 산소필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부과에서 하는 산소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한 팩으로,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일제 스크럽을 먼저 사용을 하고, 이 액티베이터를 그다음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클렌징을 다 하고 마른 얼굴에 노란 색깔 이거를 눈가를 피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면은 살짝 사그락거리는 느낌이 나요. 이게 필링되는데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저도 피부 되게 예민한데 잘 쓰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햇빛이나 열들로 자극받은 피부에 엄청 큰 알갱이 든 필링 사용하면은 피부가 힘들어 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 두 번째 이걸 발라주는 건데요. 얘는 이렇게 각질 위에 산소 거품이 버블이 이렇게 뽀글뽀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못 보여드리겠어요. 흘려내린다. 이렇게 문지르면은 뽀글뽀글 보이시죠? 뽀글뽀글. 이렇게 하면은 모공에 쌓인 노폐물들이나 각질 같은 게싹 제거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 필링이라 가지고 살짝 톤업도, 브라이트닝도. 제가 앰플앤 VC샷 앰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문질문질 해주고, 아까 산소 거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수를 해서 닦아내주면 되는 거예요. 피부과 가서 받는 케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팩으로 끝장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도 하기 되게 편하고, 이렇게 여행 올때한 장을 이렇게 쓱 챙겨오면 되니까 되게 편해요. 이제 세수를 하고 올게요.
지금 되게 피부가 쫀쫀해졌는데 여기에 저는 약간의 쿨링 효과랑 지금 눈이 아니나 다를까 약간 이상이 좀 있어서 아까 해뒀던 녹차팩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녹차팩 만들어서 냉장고에 살짝 넣어놨었어요. 좀 연하게 된 것 같아. 드디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떼고 이렇게 녹차팩을 해주고 난 후에는 꼭 닦아줘야 돼요. 녹차는 직접 얼굴에 바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착색이 돼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슈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물에 타서 화장솜으로 해주고 한 후에도 닦아내줘야 합니다.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맑은 온천수 에센스를 원래 이렇게 닦아내면은 여기에 약간 초록물이 묻는데 오늘은 좀 연하게 타져서 그런지 안 묻네요. 온천수 에센스는 제 영상에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지겨우시죠? 근데 진짜 온천수 에센스가 이런 습한 날씨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도 엄청 덥다던데 덥고 습한 날씨에 사용하기 진짜 괜찮아요. 다 닦아내줬으면은 오늘은 아침에는 수분크림을 사용했거든요. 이 위에 바로 이 이끼 수분크림, 어퓨 이끼 수분크림 사용했는데 저녁에는 수면팩을 해주겠습니다. 호지니팩, 이거는 로즈픽스님 공구할 때 구매를 많이 해서 잘 쓰고 있는데요. 이때 용거팩이랑 호지니팩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저는 워시오브팩 타입을 많이 귀찮아해서 이 호지니팩을 더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팔아가지고 여행 때 챙겨오기 진짜 딱인 거예요. 그래서 챙겨왔는데 지금 만지랑 수연이 영업당했어요. 너무 좋다고. 이게 양도 많아서 하나 까면은 세 명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기분 좋아. 이거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싹 씻기는 느낌이 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분 좋아.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기분 좋게 스킨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네요. 한국이 날씨가 미쳤더라고요. 오늘 대구 37도까지 올랐던데 이게 무슨 일이야. 립밤은 역시나 헤라 립 마스크 이번에도 챙겨왔습니다. 별로 안 녹았네? 에어컨 빵빵한 방 안에만 있어서 안 녹았나 봐요. 밖에 나갔으면 이거 완전 녹아내렸을 듯. 이렇게 해주면 스킨케어 끝입니다. 저는 이제 짐 정리하고 푹 자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봅시다. 안녕.